야, 랜턴까지. 역시 합류하는 그 타이밍에 삼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신지도 광괴물량 한번 쓰면서 엔비러터 빠지는 모습. 오는 거. 눈치챘죠? 집으로 갑니다. 밑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신지도 너무 무난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말씀드렸는데 신지드 캐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카탈리스 나왔어요. 신지드 이블린 탑으로. 어허허. 오 아슬아슬. 네, 다행히 성공. 네. 하지만 지금 지배한 타이밍에 라인을 또 잘 미뤘기 때문에 포탑 어느 정도 데미지 줄 수가 있겠고 제드는 레드 가져갑니다. 7레벨. 네, 아까 못 먹었지만 보니까 먹으면 되니까요. 그 아투럭스가 흠낫을 갔는데 이러면 또 흥하지 않은 탑솔 부르저와 흠낫을 갔을 때 그 여파도 좀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트록스가 뭐 템 좀 뽑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파밍도 좀 하고 할까 하는 타이밍이 신지들 미쳐날 뛰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도 벌써 신지들 편하게 근데 막 맞으면서 딜교환 이러고 라인 담았으니까 집에 가면 돼요. 신지들은 집에 가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거 근데 이블린 오거든요? 이거는 예 좋아요. 스킬 잘못 썼어. 그림자를 잘못 썼죠 이석이? 네. 와 이거 이거 이블린 오는데요. 야 전사 더블킬. 이건 명백한 실수죠. 레이노버 선수 커버도 너무 좋았고 나미의 커버 플레이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는 아수라룰루 선수와 레이노버가 잘한 건 있는데 제드 미스가 제일 컸죠? 그렇죠. 그림자를 네. 아래로 썼습니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드래곤까지. 이거 이러면은 트패 탑 가야죠. 탑 다이브 갱을 해야죠. 지금은 뭐라도 하는 게 좋은데요. 분명 한 5초 가량 남았는데. 네, 지금 빨리 밀고 뭐라도 하는 게. 드래곤까지 내줍니다. 그러면 돌아서 갈 생각 하나요? 트패 지금 위치 보면은 2009도 차이. 네, 안 끊기게 가려고 돌아서 갈 생각하고 있죠 지금. 궁 차는 거 기다린 거예요 이거. 궁 찼죠? 빠졌어요. 아트로스 빠집니다. 안정적으로 빠져요. 트패 안 보이고. 근데 뭐 킬은 못하더라도 빠지게 해놓고 타워 데미지만 입히면은 네 빠지게 하는 의미는 있으니까요. 빠지게 하면 또 못 먹는 CS도 나오니까요. 결국 탑을 파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남이 궁을 피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사거리가 안 닿을 사거리였나요? 스위치한테 궁극기가 물의 감옥까지 맞으면서 전멸도 있었어요. 네 이게 단순 클리믹스 같은데 네, 이거는 전멸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트위치 잡고 위로 빠졌어야죠. 결국 네. 저것 때문에 트위치를 잡지도 못하고 이블린 합류해주면서 둘다 전사하는 네네 트리곤까지 뺏기고 명백한 실수죠 방금 거는. 네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탑포탑을 파괴해주면서 어느정도 상세가 됐고요. 뭐 그래도 아트록스가 약간 애매한 공템을 가면서 당분간 그 위험한데요. 네 아트록스가 당분간 힘이 좀 빠진다는 건 있어요. 못 봤죠 아직? 네 아직 못 봤습니다. 아트록스 고통받네요 신지드한테. 3타 성공. 딱 봐도 탑은 이게 아트록스가 레벨이 올라가면 신지를 잡을 만한 상황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거의 특패의 존재도 있기 때문에 네 신지도 편하게 게임 풀립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자, 방금 물감옥 각기 조금 나올 뻔했는데 이거 불안한데요. 왜냐면 이게 핑크 와드 때문에 근데 특패 운명 때문에 이게 또 함부로 자 이번에 들어왔어요. 동시에 미드 다이브 준비했습니다. 자, 제일 들어갔고 운명 겪고 운명 날아오죠. 그렇죠 그렇죠 운명 있죠. 네, 레드... 자 그렇죠 특패가 약간 불감옥 맞은 거는 네 네네. 자 어쨌든 자 제드 왔어요. 위쪽 제드 죽여. 신지드까지 같이 와요. 골카 뽑았고 전멸 뺐고요. 궁으로 마무리. 이거는 잡아낼 수가 있겠죠. 네. 방금 정말 좋았던 플레이는 뭐였냐면은 특패가 내려가는 걸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리산드라가 무조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지드가 역다이브를 준비하면서 리산드라를 빠지게 만들어서 그렇죠. 트패가 내려올 수 있는 각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 탑이 밀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신지드는 아트록스에게 상당히 좋아요. 네. 안으로 집어넣어놨죠? 자 어쨌든 남이 잡아내면서 좀 보는
팀 MB 팽팽해요. 3경기도 잘 밀 수 있죠? 아 조금 애매한데 신지도 네. 옵니다. 아 이런 못 밀어요. 막았죠. 들어서 궁까지 썼는데 궁을 키면 칼이 좀 커지죠. 네. 사거리도 길어지면서 궁극기가 저런 템을 가면은 탱킹이 안 돼서 때리는 상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탱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모란건 가는 것 같아요. 아토스 잘 컸을 때는 말은 되죠. 뭐 아토스는 코어 템들의 필요한 속성이 뭐 흡혈과 공속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문제는 탱킹이 전혀 안 되고 게임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레벨링으로 탱킹이 되느냐 안 되냐 그 차이인데 지금 레벨링으로 탱킹이 안 되거든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리산드라는 존녀의 모래시계 그리고 리치벤 준비하는 특패. 특패는 지금 상당히 위험해. 정화가 없기 때문에 리산드라 이니시에이팅이 언제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패가 지금은 거의 선조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상대가 좀 공격적인 이니시에이터가 많은데 리치벤을 활용한 뭐 스플릿 혹시나 이런 게 과연 얼마나 효용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뭐 투페이가 그건 있긴 해. 정화가 있으니까 정화 믿고 종료를 믿게 가는 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파밍 파밍 능력 자체는 지금 이산드라 훨씬 좋아요. 네 투페이 로밍도 몇 번 갔으니까요. 자 핑크아드를 곳곳에 맵 곳곳에 거의 뭐 핑크하드 도배입니다 지금. 네. 특히 LGIM이 오히려 상대 핑크하드를 지우기 위해 그리고 투패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미드 자 이쪽 선물하고 헤이 좋아요. 아 이거 제드가 테로 막아놨어요. 좋은데요. 마무리하고 어? 트위치 물죠. 트위치 정화 자 운명 거리가 애매하셔서 네 아, 거리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 거리 어 진지드 궁까지 쓰고 오면서 네 궁켜 쓰면 당분간 1대도 신지대가 할만하죠. 자 이번 운명 조금 아쉬운 운명 하지만 이번에도 또 역시 나미를 잡아내는 또 성공했고요. 네, 샌드라 상대로 사실은 스페가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운명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도망가야 될 구간이 많다 보니까 마크를 당하니까. 그리고 방금은 운명 나쁘지 않았던 게 리산드라가 내려오는 몸이라면서 리산드라가 밑에서 큰 이득을 취하지 못했어요. 양팀 확실히 뭐 3경기다 보니까 좀 신중합니다. 네. 1, 2경기가 치고받고 킬이 좀 많이 나왔더라면 나왔다면 3경기는 약간 신중한 모습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톡스가 신지드에 비해서는 성장이 오히려 CS 자체는 30개 정도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게 좋죠. 사실은 신지드가 아트록스 괴롭히면서 막 오버파밍하고 막 이런 구도가 나와야지 베스트인데. 자 이블린 탑. 자 리산드라까지 옵니다. 탑 봐야죠. 자 3인갱이에요. 자 빌지 신지도 궁극기 없는데 유치아 빨리 쓰고 그렇죠 유치아 쓰고 도망가죠. 이러면 살죠. 그리고 드래곤 핑 찍었습니다 지금. 좋은 선택 팀 MB. 네, 네 탑에 이블린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 어 이것도 로파다시 캐리 그렇죠. 어그로 끌고 이득을 취하는 뭐하냐 나한테 왔는데. 네 드론 가라 이거죠. 오 베인도 직접 핑 왔으면서 와드 체크 및 니블린 체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지드 저런 역할을 하는 게 맞죠. 네, 네 저게 맞습니다. 신지드 잘하고 있고요. 보면서 신지드 잘합니다. 누가 네. 봐도 진짜 신지드 잘해요. 그렇죠. 신짜오 신지드 뭐 인생 챔프죠 롱판다 선수에게. 치키나가 저걸 깨어내는 능력이. 자 아토스 모란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토스 타이밍이 좀 왔어요. 1대1 상황에서만큼은 딜은 진짜 세거든요. 이게 뭐 특패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팀 MB가 수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충 알아요. 아트에서 본 것 같아요. 핑 찍었거든요. 조심하라고. 아트였어. 바텀 요리도 내려오고 제드 뒤에 대기. 어 근데 특패가 직관해요 이 타이밍에. 아 운명 있는 특패. 와 핑화가 지금 6개가 맵에 깔려있고. 자 리산다 집에 갔어요. 투패는 미드에 있고요. 이런 투패 자유롭게 로밍 올 수 있죠. 네. 어 투패가 일종의 페이크 성공을 시킨거죠 이거는. 네
자, 이 사이에 아트록스에게 뒤져있던 CS 복구하는 신지드. 보란검 나온 아트록스 미드 커버해주고 있고요. 서로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킬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1, 2경기는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경기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는 진짜 침착하게 조용조용. 자, 미드 압박. 글로벌 골드 뭐 거의 차이 없어요. 그리고 리산드라가 특패를 못 가게 막는 것도 좋지만 리산드라 자체가 사실 또 로밍이 굉장히 좋은 챔프다 보니까는 가끔은 역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플레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특패 봉쇄한테만 초점을 맞춰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민 네. 바텀 쪽. 자, 그 난전에 강한 아트록스를 모랑이 나왔으니까 미드를 보내고 리산드라가 탑을 커버 치다가 다시 내려오네요. 자, 신지든 오버파밍. 스페 정화가 있어요. 전멸도 있고요. 자, 한대 치고 더 정말 잘게요. 녹화 들어가고요. 리산드라 불렸어요. 제드 무덤. 자, 제드 제드 녹아요. 구강으로 구강 스킬 흘리고요. 리산드라 한번 잡고 제드 살았어요. 제드 여기 가드 쿨 오면 살죠. 살았어요. 제드 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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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슬로우 피했습니다. 골카 이블린 등장. 와카. 어, 와카. 대시오 빨리 요시드가. 랜턴. 랜턴이 끊겼나요 방금? 오, 랜턴. 아. 가는데 스턴 터졌죠 지금? 네. 근데 신지드. 신지드. 아, 탈진 거 같은데. 어때? 아트록스 버텨. 신지드 지금 가스 안 쓴 거 같은데요? 베이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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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진. 신지드 잘 버텼어요. 네. 빠집니다. 서로 이 키씩. 아트록스가 이걸 버티면서 서로 이 키씩 냈어요. 야, 그게 끊어지네요. 탔던 거 같은데 랜턴은. 네. 랜턴에 탔을 때 이제 막 무적 뭐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딜도 들어가고 CC도 막히고. 샌드랑 얼음 무덤으로 셀프 무적 한번 쓰고 슬로우 걸리고. 리서스가 잘 버텼어요 진짜로. 전멸까지 쓰고 마지막에 궁 쪽으로 다시 위치 바꾸기. 네. 잡고 피하는 부분도 좋았고요. 여기서 카드가 더 깨알같이 네. 안들어가고요. 저기 안맞네요. 딱 에어본으로 랜턴 네. 낑겼죠. 그게 맞았으면은 펜시브 터지면서 스페가 랜턴 안전하게 탔을 수도 있는. 어? 가스를 안 켰네요? 네, 중간 처음 타이밍 안 켰었죠? 네. 저 흡혈이 정말 안전하긴 하네요. 3타 흡혈이. 자, 리플 보는 순간, 어? 어, 죽었어. 같이 죽었어요, 아트록스와. 마지막 카드가 파란색이었어요. 네. 운명 쓰고 올라온 거였는데. 파랑이 좋겠군. 아, 파란색이 여기서 또 터지네요. 근데 이렇게 킬 먹으면서 아트록스 키워두면 모릅니다. 네, 아트록스가 지금은. 아직까지도 불안한 아이템은 맞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급한 상황일 땐 카드를 빨리 돌리면서 아무거나 뽑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냥 딜로 찍어 눌러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이거 어? 이거 제드가 이길 것 같죠? 맞아. 네. 아~ 표식 데미지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이블린이 엘싱 선수의 딜 계산이 완벽했다라고 평가해야겠죠? 네. 자, 이블린 4킬 제압 보너스를 제드가 먹었어요. 헤일. 자, 그럼 일단 남이한테 보라. 무빙 좋아요. 무빙 좋아요. 자, 하지만 영모랑 트위치 밀어버리고 공화 끌어온 전멸. 독약병 안 맞았고요. 스매시가 시작했지만 더블킥 깔끔하게 바텀에서 균형이 좀 깨지나 싶었는데 둘 다 욕심이 많이 부렸네요. 네, 이건 그래. 아스라 룰루 선수가 잘 끌어당긴 거죠. 네. 어우, 바텀이 재밌어요. 슬슬 다시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비슷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별로 차이 없고 이 바텀은 밀리겠죠? 밀립니다. 파랑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7킬 대 10킬. 그래도 차이 거의 없고요. 뭐 제드가 어찌됐든 정글 치고 엄청 잘 성장했다는 거 이거는 확실히 좀 팀 MB한테 뒤를 바라볼 만한 원동력이긴 합니다.
자, 물감 맞추고요. 이거 물감 뭐 맞췄다고 볼 수 있지만 물감 뭐 빠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 이상다. 스킬 운영 굉장히 좋아요. 방금 드래곤 제도 움직임 막은 거거든요, 저걸로. 자, 그리고 드래곤 가져가는 쪽은 LGIM. 굉장히 좋았어요, 방금 그림. 지금 쌍둥이 그림자를 갔네요. 네. 페페. 추격 및 마방 확보, 마방 확보라고 봐야겠죠? 네. 요즘 제드가 성장을 정말 잘해서 의외의 뒤 나오긴 하는데 제드가 물만한 게 지금 딱히 별로 없긴 해요 지금은. 아트록스, 리산드라 둘 다 지금 조냐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한타 때는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 네 진짜 그 스플릿 운영. 네, 제드의 스플릿. 특히 어설픈 매복 노리는 트위치를 솔킬을 하게 된다면은 네 대박이 되겠죠. 팀인백이 엄청나게 큰 힘을 실어주겠죠. 그 순간 한 명이 비는 곳에 어? 자 일성 선수 백까지 오면서 왔지만 이거 쪽수가 좀 많이 바로 정화로 야 깔끔하게 풀고 야 바다 피죠 이거는. 아 이건 실수죠. 이것도 운명을 썼다면 위치를 다 봤을 텐데 네 3대 2인 걸 확인을 했는데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네, 아 이거 신지대 역시 궁극기 활용 굉장히 강력하죠. 자, 저만한 피 못 차게 하고요. 모라노 도망갑니다. 나트록스도 잘 도망가요. 벽 넘어서 이거 다시 흡혈 플로우. 자, 베이 리산드라에게 힘든 오! 랜턴 저마! 이야! 살았습니다. 이블린이 전멸이 아니거든요. 탈진이에요. 어? 너에게 이제 닫기를! 와, 저 무섭게 뛰어오네요. 밀어주고 사용성! 근데 오히려 이거 인기 활용. 자, 저마! 어림을 리셋되면서! 아! 나갔네요! 예. 그래도 이런 베인이 이득이죠. 네, 스래쉬가 기술을 발휘하면서 이블린을 잡아냈습니다. 쓰레쉬가 만들어준 거죠, 이거. 이제 소규모 고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어, 쌍둥이 금자 썼고요 지금. 상대 위치 한번 체크. 아, 이거 한번 밀고 싶은데 한 방이거든요. 한 대입니다, 한 대. 미드 포탑. 리산드라가 CS가 280개. 라바돈의 죽은 모자에 존냐의 모래시계. 와, 리산드라 아이템이 그러니까 완전 파밍 해주로 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잘했고 재밌는 거는 그 중간에 트패가 큰 이득을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킬을 하더라도 막 같이 죽는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자, 베인 오와요. 베인 오지만 리산드라 놉니다. 알아요 이건 트위치가 어, 야 선고 대박 끊어졌어요. 이야 선고 대박 지금 끊어주고 존냐 있고 예 얼음무덤 독댐에 일단 제대로 죽었어요. 존냐 오, 오 스티콜 잘 돌리면 그렇죠! 아! 스킬 잘 돌리면 리산드라도 할만했죠. 이런 베인 이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제도 네.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동안에 트위치는 더 크거든요. 네. 트위치가 지금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드가 혼자 노려주기에는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네. 됐습니다. 와, 그리고 이블린 아이템 라일라이 너무 잘 나왔네요 아이템이. 어차피 베인은 잘 커 봤자 순당 시티 나오기 전까지는 한타 제대로 못하거든요. 어? 자 이거 대학살 쓰고 근데 유채화 안 들어왔어요. 네, 역시 점프 말고 따라갈 게 없으니까요. 역시 평타기만 챔피언들은 신지를 잡기가 좀 너무 힘들죠. 근접 평타 챔피언들은 자연재앙이야 와드 지어줍니다. 특패가 이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손해를 맞고 제드도 무리한 스플릿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트위치를 끊는 게 아니라 트위치한테 끊기는 구도가 돼버렸다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데 활용하지 못한. 네, 글로벌 골드가 3천 골드까지 벌어졌습니다. 팽팽하던 것이. 아, 물론 이 팀들 경기는 앞으로 좀 예측하기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 어, 도약 잘 피했고 이분이 옵니다만 이렇게 한번 던져 넘기면은. 자, 근데 자, 이게 신지드가 라일라이 슬로우인데 트패가 왔어요. 백업. 그럼 미드가 위험하죠. 바톤 밀고요. 자, 제드는 그냥 스플릿 푸시합니다. 근데 미드 라인 정리가 지금 최악이거든요. 챔피언 구성이 라인 정리가 안 돼요. 챔피언 구성들 보면은 자 거기다 여차하면 다이브도 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네, 리산드라 어 정화 이거? 빠지 정화는 아, 정화 예 네.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그쵸? 근데 운명도 없었는데 약간 판단이 안 가시고요. 와, 세요 트위치 무한의 대공기 무한의 대도 모란김 모란검 네. 물론 지금 제드가 바텀 밀고 있는 거 있어요. 제드 2차까지 밀었습니다. 네, 이건 좋아요. 탑 2차를 막을 수 있냐. 쌍둥이 그림자
네가 좀 와, 와 멋있네요 아트록스. 궁극기 칼 길어지니까 진짜 멋있네요. 자 이거 궁극기 없는 이블린 아닌가요? 궁극기 없죠? 아트록스는 못 살아갈 것 같고요. 아 전멸이네 아트록스 전멸했어요 전멸했어요. 아 큐로 도망. 한 번 더 전멸로 빠지면 살죠? 탈진 걸어주면 네. 아 희생해주네요. 이블린 버리고 네, 희생해주네요. 희생이 아니라면 희생이 아니라면 베인! 노마스 트위치 너무 세요! 이블린은 죽었습니다만 너무 야 나비도 잘 맞고요. 자 전멸? 제드 궁이 있... 트위치 기다립니다. 트위치 기다려요. 야 오? 트위치! 트위치까지! 아 탈진 탈진! 아 탈진! 탈진! 탈진이 들어가면서 욕심냈어요! 이 체력 보세요 아트록스 셋이. 더블킹 내려고 했다가 아 이럴 때 카노스가 진홍고 갑바? 어? 아 근데 어, 신지드는 갑판다? 신지드는 좀 불안해요. 예 신지드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못 가요 못 가요. 탈진 나가죠. 탈진이 제일 카운터죠. 암살자의 제일 큰 카운터가 탈진이죠 바로. 어 이거 신지드 궁극기 없는데요? 녹아요 맞으면? 맞으면 녹아요? 궁 없는 신지드 네 전사 네. 뭐 건물 밀었으니까 롱판다 이득. 네 차이가 4000골드까지 여기서 확실히 잡겠다 싶어서 베인이 전멸까지 썼거든요. 네 사실 이게, 아, 이게 아트록스 전멸도 있는 거라서 맞죠. 그렇죠? 쓰고 도망가고 이블린도 잡는가 싶더니 도망가면서 나비 등장. 네 이블린은 죽어요. 이블린은 죽는데 트위치가 더블킬 내고 아 그래서 독댐에 미니언까지 네 그래서 궁극기로 따라가지만 바로 탈지. 와 진짜 나미를 어차피 잡았다 싶어서 트위치로 타겟팅 변경했는데 탈진 때문에 둘 다 살았어요 결국. 제가 봐도 속이 터지는 네 장면이었네요. 자 그 사이에 드래곤을 가져왔고요. LGIM 오 아트록스 공태만 멜모셔스까지 멜모셔스의 모란검 신발은 헤르메스. 신지드가 날뛰어야 이길 수 있는 조합인데 그게 안 나올 정도로 좀 차이가 벌어진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특히나 성장을 잘한 게 원딜이라는 점. 네 트패가 지금 너무 취약해요. 그리고 지금 이블린이나 트위치 잘 커버리니까 아트록스가 저 딜템 들고 그냥 나를 때려달라고 도발하는 느낌으로 플레이만 해줘도 나머지들이 때린다는 거죠? 네 상황이 또 이렇게 돼버리네요. 어 트위치 템이 자 연재형 먹고 와드 지어줍니다. 4000골드 차이. 어 이블린 심연호까지 반탱이거든요 이블린은 지금. 메인딜은 아트록스와 트위치. 리산드라 사실은 지금 딜 무시 못할 수준이고요. 리산드라 아이템이 CS가 330개. 그니까 베인이 지금 딜템도 급한데 수은장 시티도 진짜 급하거든요. 네 스펠 정화가 아니기 때문에 트위치가 너무 아프네요. 그리고 그 트위치 보러 가기에는 중간에서 때려주는 아토스 딜이 너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래서 신지드가 사실은 일방적으로 크고 저렇게 트위치가 크기 전에 한타를 열거나 로밍을 가면서 뭔가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제드 트패가 이연속 허무하게 끊긴 게 너무 컸죠. 그래서 리산드라는 파밍을 바탕으로 네. 성장 물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경기는 아 몰라요 몰라요 경기는... 아까 이 경기는 이거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네네 이 경기 그때는 골드 외에 조합상 문제도 많아서 네 라인도 쥐기 힘든 라인이었고요. 네 네 트위치 한 방으로 이게 끝난. 다행히 트위치 구르기는 없는데 자 소환 상태. 정면한테는 승산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와드가 저 위쪽에 하나 아, 있는데 아직까지 체크를 못했고요. 근데 이게 스프릿 타기도 좀 쉽지가 않은 게 리산드라의 존재가 너무 신경이 쓰이죠. 자 골카 잡기 힘들어요. 어우 그래도 확실히 아토스 딜템 도배해서 체력이 어휴 네. 빨리 하죠. 금방 창이 그만 찹니다.
어? 자, initiating 이블링콩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블링 물렸어요? 이블링 콩 잘못 들어갔지만 야, 미쌉니다! 크로스 트위치! 이야! 뽑았어요! 이게 원래는 리산드라는 양념하고요 트위치가 요리하는 건데 리산드라가 너무 세니까 그냥 다 요리까지 해버려요. 리산드라 CC만 거는 게 아니고 딜을 이거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끝날 수 있.. 끝나겠는데 30초면은 끝납니다 이거. 민ion도 지금 오고 있고 딜이 워낙 강력하기 여기 때문에 여기 생각하면 여기서 더 몰아붙이겠죠. 이거 없으면 아토스 탱 시키면 되죠? 죽어도 되니까요. 어 망설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아토스 탱 시키면서 살짝 빠졌다가 아 끝났어요. 경기 마무리 이거 한 번으로 마무리되네요. 어 굉장히 허무하게 리산드라 한 다음에 LGI M1팀이 팀 엠빌을 잡아내면서 엠빌 블루와 함께 진출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리산드라가 조용히 있다 CS 먹은다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꽝! 네, 말 그대로 꽝! 네. 모았다가 한 번에 그것이 사실은 리산드라가 뭐 힐을 많이 가져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CS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조용히 모았어요. 그리고 저런 한타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리산드라의 딜을 네네. 개설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아, 이게 그렇죠. 또 결국에 왜 나왔냐? 그동안에 그런 트페가 로밍 가서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로밍 가서 손해를 봤어요. 그렇죠. 트페 하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다른 뭐 제드와의 연계 플레이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현금 굴리던 리산드라가 나중에는 더 부자가 된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자 아쉽게도 팀 엠비는 여기서 패배하면서 이번 시즌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LGIM 1팀은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MVP 블루와 진출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해야 8강을 갈 수가 있어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LGIM 1팀과 MVP 블루의 8강 진출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C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